방에 있었니? 알면서 왜 물어? 밥 같이 안 먹을 거지? 정말 저 안 도와주실 거예요? 사망신고? 얜 정말 그 사람이니? 귀신이지? 귀신이 차라리 낫죠. 어차피 누가 저 사람으로 보겠어요. 엄마, 도훈 오빠 있어? 방에 없어! 방에 없어요. 다들 드세요. 이제 한 가족이 다 모였네. 엄만 그렇게 좋아? 내일 검찰 가는데? 그럼 문이 이렇게 좋은 날에?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돼. 먹자. 저도 밥 좀 주세요. 집에 있었어? 아, 정말 당신. 아니에요. 변호사 만나고 지금 들어왔어요. 저도 살아보려고요. 어머니 밥이요. 밥. 이거 먹어봐. 난 입맛이 없어. 역시 작은 아버지밖에 없다니까. 왜 안 드세요? 아, 제가 있으니까 밥맛이 떨어져서요? 알았어요. 전 빠질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끝까지 잡으니까. 같이 먹지. 하여튼 승질머리하고는. 점쟁이가 그랬대. 너랑 나랑 살을 품고있다고.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그러더라.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. 그럼 당연히 도훈 씨 아닐까? 죽기 싫으면 살을 품지 말든지 죽는 척이라도 하든지. 여긴 웬일이야. 집에 얌전히 있지 않고. 너 잡으러 왔어. 뭐? 내 인질이 돼줘야겠어. 억울해도 도저히 감옥에 못 가겠거든.